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합시다. 아까 사업 시행 절차 가볍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아까 개발 계획을 고시한다고 그랬죠? 이 개발 계획을요, 수립하게 되는 지정권자가요, 이 계획 내용에다가 이 사업장에서는 수용 방식을 정해서 하겠다라고 수용 사용 방식 이걸 정했다면 그에 따른 수용 사용의 대상인 토지도 다 조사해서 세부 목록을 포함하고 이 목록을 포함해서 이걸 고시했다. 그러면 이걸 세무고시라는데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특정해서 보내게 된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용권이 부여돼요. 그래서 이 아까 사업 시행 절차상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 이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사업장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됐냐면은 늦어도 2년. 알았어요? 몇 년이요? 2년. 만약 2년에 안 들어가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지정권자도 안 되겠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았어요? 뭐 할 수 있다? 변경. 변경 당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업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시행자들은 이 안에 있는 땅을 토지 등을 이미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취득되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에서 시행자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이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이렇게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또 개발계획 수립에서 고시하는 지정권자가 특정해서 시행자를 보내죠. 그때 이 시행자는 12명의 자격자 중 하나를 찍어서 보냈는데 12명 중 누구는 시행자가 될 수 없느냐? 조합. 알아주세요. 누구라고? 그래. 도시개발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친구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좋아요. 이걸 머리에다 딱 입력해 두세요. 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될 때만 시행자 지정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는 절대 시행자로 등장을 못한다. 딱 세게 받고 자, 이 자 빼버리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던 자 그 자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프린트맵에 딱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죠. 약자로 뭐라고 그랬어? 공공사업 시행자는요? 약자로. 오 좋아. 구구, 지, 전공.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두 개, 공공한 여섯 명, 토성 관찰매, 지방공사. 이네들이 공공사업 시행자요. 또 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에 지정권자한테 개발을 통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조합된 민간 시행자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 이 시행자라면 일단 수용권은 이미 발동된 상태니까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단 민간 시행자도 수용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추가 요건을 법에서 요구합니다. 야 수용을 하려면 수용에 따른 동의 더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용에 따른 동요건이 있는데 야 민간 시행자 너네들도 수용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일단 사업장 이렇게 확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사업할 때 이걸 3등으로 나눠보자. 그리고 3분의 이상을 너네들이 먼저 소유를 해야 된다. 너네 명의로 먼저 소유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3분의 2. 그리고 여기 3분의 2 소유했다 뭐 살렸다 어떤 자기거 만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정도는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10명 있다고 가정해. 10명 있는데 10명 중 최소한도 그 수에 대비 2분의 3 동의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명 있다면 2분의 1은 얼마예요? 5명이죠? 5명의 동의받아. 그러면 5명이 끝까지 동의도 안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내들 것만, 어? 이 동의에 응하지 않는 이자들 것만 그 자들 의사에 반해서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이것에 대한 토의 등을 너네들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들은. 그래서 극히 일부죠. 알겠죠? 자, 그래 민간 시행자가 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의 등을 수용할 수도 있는데 수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에서 요하는 동요권을 맞춰야 된다. 동요권이 어떻게 되냐?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3 뭐 해라고? 소유하고 뭐 하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에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2분의 3 동의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토지 소유자라고 했을 때 동의서 줬다. 동의서 줬다. 그러면 무조건 동의서 주겠어? 이 시행자가 땅값을 원만하게 제시하면 주겠어? 그렇죠. 땅값 원만하게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 동의서 하나 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일단 계약서 쓰고 매매 대금조로 계약금을 싶어서 주라. 그러면 내가 바로 동의서 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반대파들은 왜 안, 동의서 안 줬겠어? 땅값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네들. 양이 안 차니까. 그쵸? 여러분 땅 지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하려도 대한민국은 아까 100%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만장일치가 정등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수 논리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네들 거 수용해버려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누구에게 이런 요건을 요구한다고? 민간, 시행자일 때.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사업시행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관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뭐 아까 토성 같은 거 있죠? 지방공사. 이네들 시행자면요. 이런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좋게 땅 진도 만나가지고 협매수사대 안 되면 강제 시행은 끝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걸 알아주세요. 이네들 시행자 할 때는 이런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이때 시행자가 이걸 수용을 하게 될 때 법대로 해야 돼, 지 마음대로 해야 돼,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취득 및 보상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갖다 적용해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이걸 준용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준용.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의 등의 수용상에 대해서는 공시법을 갖다 준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다만 이 법에, 이 법이 도시개발법이거든. 이 법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이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건 특별법 위치에 있는 규정이니까 이걸 적용 없으면 일반법인 공시법을 갖다 준용해서 처리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거 공치법에 하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만 수용권을 인정하는데 그 공익사업 시행자들 수용을 하려면 수용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인정을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사에 맞죠? 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인정신청해서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용 가능한 공사 맞다라고 사업인정을 받습니다. 사업인정 받으면 시행자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서 그 땅 주인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이 수용권을 사업인정을 통해서 부여받았던 시행자 바로 정당한 보상금만 지급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이 수용을 당하게 되는 그 토지 소유자가 만나서 좋게 협의해요. 보상금 얼마 주고 끝낼까요? 이렇게. 얼마 주세요. 알았어. 좀 낮추자. 내가 더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조정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된 보상금액을 바로 입금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협의에 응했던 땅 주인이 계좌번호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좌번호에 딱 송금하면 바로 보상금액을 환불하면 소유권은 넘어온 간주해요. 그때. 근데 이 협의가 결렬됐다. 그때는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가 되면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바로 판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여기서 판정해 줍니다. 야, 보상금 얼마 주고 끝내버려. 이렇게. 여기 봐봐. 토지 수용에서 보상 얼마 주고 끝내버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걸 재결을 한다. 뭐라 한다고요? 재결. 이 재결을 보세요. 여기에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청인데 재결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말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재결을 신청을 해. 재결 받기 위해서. 이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인정부터 1년 이내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 1년. 그래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 효력은 실효토록 해서 너 수용권 박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 공치법
율법을 준용하기는 이 도시계획법상 수용파트에서는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다시 봐보세요. 공치법에서는 아까 뭘 받아야 수용권 인정됐어? 사업인정. 그렇죠? 근데 도시개발법 이 법에서는 저기 사업시행자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그러면 아까 수용권 인정됐죠? 이걸로써 이걸 가로하는 특례가 인정돼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하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봐봐요. 아까 공치법은 재결 신청 기간을 몇 년 줬어? 1년 줬죠? 근데 이것에 대한 특례를 줬어. 야,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 금액에 대한 타결을 이루지 않으면 재결 신청 기간, 여기는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 개발계획에다가요, 사업 시행 기간을 정해요. 뭘 정한다고? 사업 시행. 사업 시행 기간을 정해서 고시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할 때 사업 시행 기간은 바로 2000년도 5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바로 4월 1일까지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결 신청을.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하도록 하는 특례로 있어요. 공치법을 준용하지. 네. 공치법에 대한 특례로서 언제까지 재결 신청하면 된다고 특례를 두고 있냐? 개발계획 내용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해라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별한 규정을 취하고는 무슨 법들을 하면 되냐? 공치법들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어디에 보시냐면은 240페이지 수용권의 발생 시기 찾았나요? 거기 보면 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 줄 거 봐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 딱 네모치고 네모쳤다면 동그라미 3번 전체를 네모쳐요. 동그라미 3번 전체를 네모쳐라고 팍 네모쳐요. 네모쳐가지고 고리 입고를 해놔. 이제 금방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은 무엇을 말한다? 3번 전체를 말해. 이해되죠? 그것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무슨 법들을 하면 되냐? 공치법. 이렇게 이것도 이해해 두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3번 중요편아 3번을 보시면 공치법을 준용할 때게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따른 할 때 개발계획할 때 개자 앞에다 말해서 봐요. 개자. 개발계획할 때 개자 앞에다 이 법에 따른 이렇게. 이 법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이 법에 따른 이렇게 하나 떠나요.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 밑에 따 내용을 써. 개발계획 내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다 네모째.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 말 중에 그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다. 이렇게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같은 법, 같은 법에 따라 줄 것이고 공치법, 같은 법을 지워버리고 공치법으로 수정해. 재결 신청은 같은 법을 때 같은 법을 지워버리고 뭐라고? 공치법.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종료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같은 법 무슨 법이라고 할까? 공치법. 아까 공치법은 몇 년에 해라고 그랬어요? 재결 신청? 1년. 그렇죠. 근데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그걸 배제한다? 그걸 폐지하고 사업 시행 기간 종료감을 해주라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2번. 이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는데 토지상환 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엽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 수용 상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때만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방식 때 발행된다고요? 수용 사용방식. 이걸 아셔야 돼요. 수용 사용방식 사업장일 때 토지 상환 채권이 발행되어질 수 있다. 이때 누구한테 발행해 주냐?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이걸 발행해 준데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준다. 이렇게 하세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토지 소유자. 자,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시험에 꼭 나오는데 1. 발행자는 누구다고 발행자가 누구다고요?
시행자예요, 시행자.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발행 못해요. 여기 보십시다. 이 시행자는 이렇게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올 수도 있고 민간 시행자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정권자는 발행자 아니에요.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지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발행 못합니다. 반드시 시행자일 것. 이때 시행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자들 이걸 발행했을 때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준다고 그랬죠 아까? 토지소유자한테 줍니다.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근데 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줄 때게요. 바로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서 주겠다는 채권이거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어떨 때만 이거 발행이냐? 이 친구가 원해야 돼. 원해. 뭐 한다고요? 원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세종시다 아니면 저 뭐 혁신도시를 개발한 사업장이다 그럴 때 그게 토지소유자예요. 토지소유자인데 수용방식을 적용한 사업장일 때는 땅값 다 받아갑니다. 알겠죠? 이때 땅값을 다 줘요. 보상금으로 땅값을 줘요. 이때 땅값을 받고 나가게 된다. 근데 도시발사업이 다 끝나와서 보니까 토지구역 정리가 다 이루어졌고 기반이 다 깔려있고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대지에 들어선다. 그러면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도시가 딱 안정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신도시니까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눈독 들여서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때 나대지가 있다면 나대지 사가지고 뭐 다가오고 진다 상가 질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땅값은 이제 올라갈 것이고 말이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여기에 수용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논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 땅값 받고 보상받고 나가서 다음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들어와서 자기가 내놨던 땅 대비 조그마한 것 하나 구입하려고도 종료를 받았던 땅값 갖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태 정말 속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놓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내놓고 그때 땅값 3억 받고 나갔는데 이제 조그마한 것을 땅 하나 사려고 했더니 이것은 택도 안 다네? 그러면 속 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 네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땅값 이 수용 방식을 취하는 사업자일 때요. 수용권을 받고 있는 시행자라도 바로바로 다 수용한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땅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넘받을 때 이 시행자가 1차적으로 협의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협의 매수해서 좋게 땅 사들이고 협의 매수가 결되면 그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협의 매수 들어갈 때 땅 주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땅이 지금 3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 3억 다 받고 나갈래요? 아니면 3억 중 1억 5천만 일단 현금 받고 1억 5천에 상당해서 우리가 도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해서 이렇게 땅을 좀 줄 텐데 그렇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증서 만들어주겠습니다 해서 주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때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전부적으로 토지상환채권을 줄 수는 없고 일부 매수 대금 후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증서 이걸 말한다고요? 토지상환채권입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하면 둘 다 윈이 되는 거예요. 시행자도 좋고 토지소유자들도 좋습니다. 왜 시행자가 좋냐? 아까 매수금이 3억 나왔다고 하면 3억을 현금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준비해도 되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민 토지소유자는 3억 받고 다 나갔다. 다음에 한 5년에 도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나아대지 콩만을 하나 살라고 했는데 자기가 3억 주고 땅값 받고 나갈 때 자기 밭이 1000조미터 했는데 이번에 땅 조그마한 거 60평짜리 사가지고 다가구 하나 지려고 했더니 그 땅이 5억이다 그러면 속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토지소유자도 땅 완전히 뺏겠다는 기분이 안 들도록 바로 이걸 발행해주면 좋다 해서 이 채권 발행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도 일부는 현금 챙겨서 좋고 일부는 도시발사업 조성 땅을 하나 받아 좋은 거죠. 이래서 둘 다 좋은 거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토지사업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해주겠다는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인데 이 채권을 이자가 발행할 때에 그자가 공공사업시행자다 그러면 별도의 바로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 없어.
부도날 필요 없거든. 보증받을 필요 없는데 민간 시행자 발행할 때는 반드시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세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지급 보증. 부도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거 아시고 이때 이 시행자 모두 다 발행 계획서 작성해서 자기를 시행으로 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승인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된다고?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지정권.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겠죠. 자,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요, 이거 개발해서 일반한테 분양해야 되겠죠. 분양할 토지, 분양할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발행계획서의 그 승인권자, 지정권자이라고 했죠. 이때 이 발행자는 시행자로서, 시행자들은 발행해 줄 때 지네들 사무실에다가 토지상환채권 원장부, 원부를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원부에는 누구누구에게 줬다라는 그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걸 A한테 줬다. A 어디 살고 있다. 이렇게. 이 증서에도요. 토지상환채권 증서에도 토지상환채권에서 이거 얼마짜리에 해당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한테 줬다라고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증권에다 채권자 이름까지 기재해서 주는 것을 기명증권이라 합니다. 기명증권. 뭐라 한다고요? 기명증권.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하지 무기명증권 안 된다 이거 하시고, 그러면 이걸 A가 토지소로서 이거 하나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A 이름이 써졌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이걸 제3자한테 이걸 이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1억 5천에 상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 1억 5천짜리 A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어떤 자가 나타나서 야 그거 3억에 나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하네요. 꽃배기로 준다는 겁니다. 꽃배기로. 와 좋아 3억 주라. 이거 넘겨줄 수 있어요. 이전이 가능하다. 또 A가 총각인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오빠 그 증서 4명으로 돌려줘. 알았어. 꽁켜 줄게. 해서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그 여자가 먹고 튀어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 자, 그래. 그래.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그래. 증여. 무상 증여. 그때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겁니다. 명의 넘길 수 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취득자는 그걸 명의 넘겨받았단 말입니다. 일단 이거 중요해. 시험금으로서요. 토지 상환 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 꼭 압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때 넘겨받았던 자가 취득자가 되겠는데 취득자는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다음에 토지 상환을 받게 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명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가 취득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행자한테 가서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전 권리자 이름과 성명과 주소 지워버리고 내가 취득자니까 나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다 좀 기재해서 해서 기재해. 그리고 이 채권증서에 전 권리자 이름도 지워버리고 취득자 이름과 주소로 변경해야 돼. 두 관대 다 고쳐야 바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 두 관대 중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발행자 제3자에게 이 증권 가지고 취득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 채권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것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그냥 A가 가지고 있다 합시다. 토지소로서. 이 친구는 언제 여기에서 땅을 시행자한테 받느냐.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어. 준공사 받아서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이제 이 조성된 땅에 공급이 있게 돼. 조성, 토지, 조성된 토지 공급이 있게 되는데 이때 받는 겁니다. 이때.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시행자 오셔라 그래. 오셔가지고 1억 5천짜리인데 그동안 이자가 좀 컸네요. 그래서 이자까지 해보니까 1억 한 8천 정도 상당합니다. 이 증권의 값이. 그래서 이거 감정값 매겨보니까 이거 1억 8천입니다. 해서 딱 주는 거예요. 이때 유율은 누가 정하냐? 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 알았어요. 이때 이렇게 봐보세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시행자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시점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때 이걸 공급해 줄 때는 오세요. 계약서서 받아가세요. 이걸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한다. 여기까지를 토지상환채권 관련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토지상환채권과 관련해서. 근데 이 친구 있잖아요. 아까 A.
애가 1억 5천에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네. 여기 원래 땅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해서 이거 하나 받아놨어요. 그래도 부자잖아요. 아까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1억 5천 일단 챙겨서 쓰고 1억 5천에 상당한 지금 이 증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권에 1억 5천에서 가치가 있지만 현금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돈 좀 빌려서 그랬더니 돈 안 빌려줘.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증권 갖다 주면서 야 이걸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점유 이전을 하고 돈을 빌려다 써요. 이걸 질권을 설정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질권.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냐 없냐?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완벽한 정리가 이뤘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함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42쪽 242쪽까지 보았으니까 여러분은 잘 집에 와서 읽어보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을 보겠습니다. 이 선수금이라는 것도 수용 생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일 때 시행자가 미리 여기 보십시오. 이 시행자가 수용상방식을 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이 엄청난 돈을 준비해야 돼. 여기 땅값, 건물값 있다면 건물값까지 다 준비해야 돼. 이걸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금 준비해서 주고 권리 넘겨받아. 넘겨받아서 공사합니다. 공사비 어마어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시행자도 그 사업할 때 자금에 허덕에서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 자금을 미리 바로 준비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서 이용하려는 자가 있다면 미리 찾아가지고 미리 돈을 미리 끌어다 써도 된다. 미리 받을 수가 있다. 그 대금 전부를. 그리고 이 시행자가 이 땅을 싹 세고 넘겨받았어. 넘겨받아서 아직 공사 안 들어갔다 그러면 논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밭. 이걸 원형지라고 그래. 원형지.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를 그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자한테 미리 돈을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선수금. 미리 선 받을 수 동금이거든. 그래. 이걸 선수금이라는데 선수금을 미리 갖다 끌어다 써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구역을 정했던 지종권자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받아라고? 승인. 그래. 지종권자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승인받고 선수금을 끌어다 써도 된다. 이때 여기 보십시오. 야 민간 시행자 너 무조건 끌어다 쓰지 말고 너는 공사 진척률을 10% 이상 바로 이루고 나서 바로 선수금을 끌어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았어요. 알겠죠? 선수금 해서 가로 1번 볼까?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걸 약도 뭐라고 합니까? 원형지. 이것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부터 그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선수금. 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아 쓰려면 누구한테 못 받아라?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3번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어찌고저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2번 봐봐. 민간 시행자에다 줄 것이고 민간 시행자는 나번 봐봐.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증출이 얼마 이상은 돼야 한다? 10% 여기 딱 체크해. 잘했죠? 오른쪽에 넘어오셔 이제. 원형지가 나오죠?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5월의 상태 토리 말하죠. 자 원형지에서 알아둘 것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채로 개발 복합적 입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 줄 거예요. 승인받아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국지공 1번부터 4번까지 국지공 하면 걸립니다. 국자 지자 공공공 찾아봐. 그래 국지공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한 자 이런 자에게 이 시행자가 뭐 한국 토지공사다 그러면 이 땅을 다 지명으로 지금 넘겨받아서 돈 주고 다 넘겨받은 거예요. 그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땅을 원형이라고 그래. 이 원형이를 그냥 싸게 공급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아무에게나 줄 수 없고 그 5명에만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5명에게만 준다. 기억할 때 국지공 공장 학교 기억하세요. 이런 자에게 주는데 그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동그라미 2번 수의계약으로 해요. 국가가 사겠다 그러면 국가한테 줘요. 오셔야 해서 원형 줍니다. 계약금 돈 받고. 그리고 근데 그 박스 안에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나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때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한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돼요. 이리 와서 땅 받아가려면 받아가세요라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쳐서 원형 주셔도 돼요. 근데 5번 학교용지 또 공장으로 직접 사용을 하려고 한 자에게 원형지 개발자를 지정해 나갈 때는 경쟁 입찰로 합니다.
그래, 원영리를 싸게 살려고 하는 학교 이사장들, 공장 사장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경쟁에다 붙이는 거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용리로 팔 때는 경쟁으로 한다고요?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 동그라미 2번 바로 5호에 해당하는 5호가 뭐냐? 학교 공장 부지 학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라. 근데 학교 공장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달라들었어. 그랬을 때는 유찰됐다고 그래요. 뭐란다고요? 유찰. 몇 회 이상 유찰되면 바로 수익계약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해도 되냐? 2회 이상.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시행자 사장 사장 하루 다니면서 땅 좀 사가세요. 땅 사. 이렇게 해서 살 사람 나타나면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때 원형지 공급가격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원형지 공급가격은 기준 찾아봐요. 기준. 입고 가면서 기준이라는 용어를 찾아가지고 기준에 딱 동합잖아요. 기준. 그리고 기준 앞에 말을 싹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 무엇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앞에 감정가격 그럼 틀려버려.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뭐 기반시설 설치 같은 공사비를 드렸다면 그 금액을 더한 금액. 감정가격에다 그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에 원형지 공급면적. 전체 여기 원형지를 공급할 때 시행자가 통째로 싹 원형지 공급하면 안 돼요. 이걸 3등 나눠가지고 3분의 1까지만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수치 어마어마하죠. 2분의 1로 바꿔면 틉니다. 3분의 1. 전체 구역의 3분의 1 이내까지만 원형지 공급면적으로 삼아서 팔아먹을 수 있다. 넘어가십시오. 244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 바로 가로 6번이 나올 거예요. 6번을 받으세요. 6번만. 6번 보면 전매제한 찾았나요? 자, 국가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제한한다. 그 말을 또 체크. 제한, 원형지 개발자는 몇 년에 범해서 바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가? 10년.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원형지를 공급받게 된 아까 국지공이 있었다. 국지공. 그때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는요, 원형지 샀어. 싸게. 그리고 오늘 바로 팔아먹었어. 이익이 엄청 남았다. 그러면 국가는 국가 예산으로.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편입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쓰니까 너네들은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되지만 두 명을 제한 나머지 자들은 10년 동안 매각하지 말라. 직접 개발하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 누구누구는 즉각 팔아도 되는가? 그래. 6번에 그것도 줄 거예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고 밑에 다 씁니다.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두 명 꼭 받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오고 넘어가요. 8번 하나. 자, 업무 범위 해가지고 이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업무 범위 여기서 뭐 공장 부지를 샀다 공장 사장이 학교 부지를 샀다 학교 이사장 그러면 그 이제 개발할 때 어마어마 인허가를 받아 다녀야 돼. 그때 인허가를 받아 다닐 때 이걸 공급했던 시행자가 한국 토지공사에 있을 것이고 원형지를 샀던 아까 학교 이사장 뭐 공장 사장이 있을 건데 그런 인허가는 시행자가 업무를 대해서 다 처리해주냐 아까 사서 개발한 원형지 개발자가 다 받아 다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행자 네가 다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해주라고요? 시행자. 8번이 그 말이에요.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업무 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신청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좀 담당히 처리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 나와 있죠. 이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싹 조성했어요.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까 이 땅 싹 밀어가 논바 산타 평탄장에서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토지 구역증 사업 끝냈어요. 그래, 이 시행자 수용 상망식을 취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땅들, 땅값, 건물값, 뭐 여러 가지 정착물값 다 줘가지고 시행자 소유권 넘겨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 쳤다. 마무리 되면 논밭 싹 밀어가지고 예쁘게 평탄 작업했기 때문에 도로면 도로 이런 거 다 만들어지고 또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딱딱 개발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정한 대로 이게 개발이 되어 완성됩니다. 또 지구 단위도로 이게 판이 짜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공사를 다 끝냈어요. 공사 완료. 그러면 시행자께서 공사 끝났습니다라는 그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중음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오케이 하면 중음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중음서 떨어졌다. 지정권자에 한 중음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는 토지인데 이것보다 뭐라 한다고요? 조성된 토지라고. 이런 조성된 토지를 공급합니다. 팔아먹는다 이겁니다.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서를 먼저 또 만들어요. 시행자가 공급계획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이 구역을 정했고 자기를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요.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지정권자 알고 계시라고 제출합니다.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나는 틀려요. 승인받지 않고 뭐만 한다고요? 제출. 제출하고 이 공급계획도를 이제 공급해서 팔아먹는데 공급할 때는 바로 원칙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팔아요. 무엇을 한다고요? 경쟁 입찰. 그래 경쟁 입찰로 팔아먹을 때요. 여기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요. 감정평가합자를 통해서 매겨요. 그걸 감정가격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감정가격. 이 감정가격이 딱 확정됐다. 그러면 이걸 최저가로 딱 하고 입찰을 시켜. 경쟁 붙여. 그러면 그거 사겠다라는 사람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사고 싶다 그러면 높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고가로 입찰했던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낙찰시켜서 그 자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샀던 자가 아파트 건설 사라고 하면 아파트 치면 되는 것이고 또 무슨 아무튼 그 법에서 그 정한 대로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말이죠. 추천방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험권으로서는 이게 중요해. 어떤 땅으로 분양할 때는 신청받아서 계약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추첨해서 당첨된 그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내세요. 이렇게 해서 추첨방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시험권으로서는 그 안에 대표적으로 330평트 이하인 단독택 용지가 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거든. 그래 330평트 이하라는 것은 100평 이하야. 100평 이하. 100평 이하로 잘라서 단독택으로 팔아먹으려고 한다. 제 안에서 사업장에서.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추천 방법으로.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리고 그 외에도 바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임대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공택지 이런 용도로 분양할 때는 추천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말입니다. 일로 오세요. 땅 받아가세요. 돈 내놓고 해서 계약서 써서 주는 것이 있어. 이걸 수익계약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익계약. 그래. 이 수익계약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일 때만 가능하지 마음대로 시행자가 수익계약으로 팔아먹지 못합니다. 왜? 부정우 소재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다. 한국토지지도공사가 이 세종시를 밀었다 하면 그 사장이 시행자거든. 그러면 수익계약으로 지 마음대로 팔아먹도록 한다면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너 잘라서 팔 테니까 이거 사가라. 그 대신 이거 하나 사놓으면 위워지니까 상가 하나 주면 너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사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보면 나이 날 거 아니에요. 부정우 소재가 있겠죠? 부정우 소재가 있다면. 그래서 수익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은 한정이 돼 있어. 어떤 사유의 땅은 수익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냐. 바로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여기 학교 용지가 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학교 용지로 판다든가 공공청사 용지,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것들 이런 용지로 팔 때는 바로 지자체 국가가 와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권해주시는데 그럴 때는 수익계약으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까 토지상하처분을 가지고 계시면 1호세에서 계약서 주는 거 이것도 수익계약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입찰로 붙였는 다음도 살 사람이 안 나타났어. 여기 희망이 없다고 와서 여기다 돈 넣어놓으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붙었어요. 그러면 경쟁입찰 붙였는데 이해상 유찰되다 그러면 일단 유보 안 되겠다. 추첨으로 또 붙였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 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이제 살 사람 나타나면 팔아서 팔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그래야겠죠. 사정사정에서. 그래서 경쟁입찰 추첨을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을 돌려서 팔아도 합법이다 이렇게. 몇 회 이상 유찰되면 2회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렇게 땅을 만들다 보니까 딱딱 필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찻들상이 발생했네. 이거 도저히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쓸모가 없겠네.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땅 주인 이거 받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수익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시험권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감정가격이 딱 정해지면 원래 이 가격 이상으로 팔겠죠? 그런데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되는 합법적인 땅이 있어요. 이 시행자가 학교용으로 판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판다. 이런 공고. 그리고 무상의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된가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럴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합법적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246페이지 공급방법 찾았죠? 공급방법에서 아까 가로 1번 읽어두시고 시행자는 지정권자 제출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원칙은 경쟁처리다. 그때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한다. 뭔 가격? 감정가격. 추천방법 중요표 수익약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정도를 받으시고 이럴 때는 수익약으로 팔아도 된다. 가로 4번이 공급가격에서 1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무슨 가격으로 한다고? 감정가격 이 정도면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정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땅도 있다 없다? 있어. 학교 체크 폐기물 처리 및 밑을 써봐요. 처리 및 재활용. 그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용지로 팔아먹을 때는 마지막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해서 팔아먹어도 합법적이다. 넘어가세요. 그 외에도 바로 1번 공공청사 부지. 넘어가 봐요. 공공청사 부지도 똑같아. 감정가격으로 팔아도 돼. 공공청사. 그 다음에 2번이 특히 중요해. 사회복지시설 찾았나요? 사회복지시설을 가로 건너뛰어봐. 사회복지시설을 바로 설치해서 운영할 때 유료시설이 아닌 무료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럴 때만 감정가격으로 팔아도 돼요. 그것도 써놔. 사회복지시설을 했다가 무료로 운영할 때만 무료로. 유료는 안 돼요. 유료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감정가격 이하로 팔면 안 돼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뭘로 운영하겠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받으시고 넘어가도 돼요. 249페이지 환지 방식이 있다는 사업시행이 나와있죠. 자, 이 환지 방식이 있다는 사업시행도 함지가 나오는데 내용은 좀 많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보십시다.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도 이 개발객을 지정권자 수입할 때 거기다 시행 방식을요 집어듭니다. 개발 내용을 지정권자 수립할 때, 야, 여기 사업장에서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시행자는 누가 들어서 할 거다. 일반적으로 시행자는요, 여기에 있는 토지 소자 또는 이대만 조합을 2차 시행으로 지정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개발객을 짜가지고 구역을 딱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 시행으로 지정받았던 이네들이 있다면 이네들은 이 구역 지정 시부터 늦어도 몇 년의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가. 그러려면 시행자 변경 나와서 토지수자 조합은 아웃인데 맞춰보세요. 오, 맞을 뻔했어. 누가 뭐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와 대단했어. 막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틀려버렸는데 몇 년? 그게 중요해. 그게 와, 1년 할 때 좋았는데 아까 2년 가버렸어. 아, 그래도 거의 근접했어요. 3년도 거의 근접했고 대단하지. 막 10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자,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 했다면 그날부터 이 시행자 지정받았던 이네들은 바로 늦어도 1년 이내 실시익을 짜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인가 신청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실례 변경해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변경 당하시면 지네들이 실시기를 짜서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실시기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 그때 환지 방식일 때도 똑같아.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해야 될까? 그러려면 시행자 변경당하는데. 오, 맞았어. 2년. 그래. 실시기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사업에 착수는 2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행자 변경해버려요. 안 되겠다, 너. 그래서 지정과 변경해도 할 말 없습니다. 2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지정권자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받던 시행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하죠. 근데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다, 여기가. 그래, 아직 사업 착수 아직 안 들어와서 공사 안 들어갔어요. 사업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거 가서 들어가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거예요. 포크는 막 논두로 밭으로 다 밀고 평탄 잡아고 도로 넣고 넣고 하는 것이 공사예요, 공사. 사업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가서.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사업에 착수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시행자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안에 있는 땅이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의 모양새니까 이게 A 거다. 보니까 지목은 전이다, 밭이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B 거다. 토지 모양새는 이렇게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답이다. 이건 C 거다. 야산이 임야가 있네요. 지목. 그리고 도로는 엉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이거 D 거다. 이건 뭐 전이다. 이거 D 거다. 이것도 뭐 임야다.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뭐 전이다. F 거다. 이건 또 그냥 H 거다. Y 거다. 뭐 갑이 것이다, 을의 것이다, 뭐 병 것이다. 저 여기서 이렇게 있다 합시다. 다 개발되지 않은 땅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물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 뭐 주택인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다 합시다. 주택도 있고, 그냥 건축물도 있고, 그냥 개발되지 않은 전답이 대부분이고, 인하가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한 사업장일 때는 시행자가 사업을 딱 착수하려고 한다. 그때에 이 땅 소유권을 싹 넘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소유권 넘겨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아까 무슨 방식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 수용사망하시오. 알겠죠? 근데 이것은 소유권 넘겨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A, B, C가 있다면 저 등기소에 가보면 이 땅은 그대로 A가 소유권이 그대로 나와있어. 사업 끝날 때까지 그래요. 사업 끝날 때까지. 알겠죠? 등기부는 토지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폐쇄한다. 그대로 나눠놓고 한다. 그대로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여러분 이제 등기부를 공부했으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토지 등기상 전부증명서 서식이 이렇게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갑구란은 뭐가 등기돼 있어? 공시화돼 있어. 소유권. 자가 공시돼 있죠. 공개에 게시돼 있죠. 그 다음에 을구란은 뭐가 공시돼 있어? 소유권의 권리, 뭐, 저당권자 누구다, 뭐, 지상권자 누구다, 임차권자 누구다, 뭐, 이런 거, 전세권자 등기 쳐놨으면 누구다, 이런 거 다 드러난 것이 을구 안에 나왔잖아요. 그런 등기부는 바로 가관 등기부로 가렸어요. 세자로. 지금 용어 길어져요. 등기상 전부증명 이렇게. 아무튼, 그건 폐쇄한다, 살려놓는다? 살려놓고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거 계속 살아있어? 사업 끝날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대로 나오는데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봐보세요. 토지 소유권이 뭐니? 소유권은 소유 권리를 소유권이 그러는데 소유 권리 속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어. 사용 권능.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사용 권능,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능, 처분할 수 있는 처분능. 이 세 가지 권능이 혼합되었다. 하나가 된다. 이거 혼이라거든. 그래서 소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 정도는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 이 세 가지 권능 중 여기 보십시다. A 땅이 지금 봐보니까 계단식 밭으로 돼 있어. 계단식. 그래서 포크로 상당히 공사를 좀 해야 되겠어. 막 싹 평탄잡 해야 돼. 어마어마한 공사 해야 되겠어. 계단식으로 돼 있다. 그때 공사를 사업에 들어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어? 1.
가서 이 시행자가 바로 호미로 막 파헤친다. 호미로 이 삽으로 막 판다. 3. 포크레인을 통해서 막 밀어버린다. 몇 번일까요? 그래 맞았어 맞았어. 삽이랑 별거 아니에요. 포크레인 업자 동원해서 막 돈 줘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밀어버린다고요? 포크레인 업자 동원해서. 그 아저씨도 와서 공사해요. 이렇게. 하루에 50만원 뭐 60만원 받아가지고 미는 거. 이게 삽이 별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밀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평탄작업 한단 말이에요. 밀었어. 밀은다 합시다. 밀 때기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중재해. 야 미안하지만 사용수익 못한다라고 중지를 시켜요. 이거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사용수익을 정지를 시켜요. 그래야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처분가까지는 정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A다 그러면 누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도 야 나한테 팔아라. 오 팔고 나가면 돼요. 오 이거 원래 시가가 한 3억밖에 안 되지 20억 준다는 거예요. 얼른 팔고 나가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처분권까지 제한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처분권은 그대로 행사해도 돼. 그 승계 취득했던 자가 환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땅을 막 공사를 해서 지내서 공사가 끝났다라고 가정할까? 이렇게 공사 끝났어. 이 공사를 하려면 이 지역에 새로운 공공설을 넣어야 되겠죠? 공공설 뜻은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공공설 뜻은 국토개법에 있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여기서는. 이 법이 없으면 도시가 그래서 국토개법의 공공설 뜻을 공부했어 했어 안 했어요? 공공설에 해당한 거 하나로 생각나면 말해봐. 뭐가 있어? 오 맞았어. 도로 그래 아무튼 도로 공원 수도 철도 공공연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공공설이 있는데 공공설이 있는데 이런 공공설 용지도 확보하고요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도 그런 게 공공설 있죠? 우리 국토개법 용어정의법 한번 나와요. 용어. 자, 이런 공공설 땅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맡았던 시행자 있죠? 이 시행자가 사업병을 어마어마하게 투하해서 사업병을 아까 포크럽자 와서 일 시킬 때 그냥 하겠어? 돈 줘야 되겠어요? 돈 줘. 그 돈은 누가 주냐? 시행자 주는 거예요. 시행자. 누가 준다고요? 시행자가. 그래, 그 사업병을 이 친구가 부담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주인들 아직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이 소유자들은 시행자 공사하면서 돈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땅을 일부 발치되니까 진흥을 합시다 해서 했던 것이거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 부담을 해야 돼요. 이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 대비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시킵니다. 그래 이 A가 여기 봐봐요. 전인데 천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 친구가 그냥 1500점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 친구가 그냥 700점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것 대비 50%를 부담시키자라고 사업을 하기로 정했다면 절반 내는다 생각합니다. 절반. 얼마 낸다고요? 그래. 그러면 이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 못 받아. 그러면 그 부담했던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는 시행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안 줘버려. 안 주고 이렇게 보류시켜. 뭐라 한다고? 보류시켜. 그래서 보류지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 보류지 가지고 뭐 하려고 보류시키냐? 바로 이 공공설 용도로 쓰자 이겁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병을 어마어마하게 투하했는데 가바로 자기 땅을 챙기는 거 이렇게. 이 사업병으로 충당할 땅이다라고. 그 땅 이름을 채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채비지. 그래서 이 보류지는 바로 채비로도 쓰고 공공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빼는 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했던 토지가 있다면 그 보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A가 이거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냥 무턱대고 이 사업을 하냐? 미리 개발계획을 짤 때부터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고 개발을 짜거든요. 그래 이 야 여기서 환지 방식 가지고 사바자라고 개발을 짤 때는 이 지정권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서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짜요.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됐냐? 면적의 3분의 3에 해당 토지서와 토지서자 총수에게 100명 있다면 100명 중 2분의 이상인 바로 50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짜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때 왜 동의를 받느냐? 바로 이 토지 부담이 수받으니까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시행자가 국질 때는 그런 동의도 받지 않고 개발을 짜서 환자가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시행자일 때는 국가하고 그래 국지. 그때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땅값보다
사업이 끝난 후에 땅값이 총수로 하락했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 보상입니다. 그걸 강가 보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누가 시행할 때는 강가 보상 문제가 등장할 수 있냐? 국지인 행정청이 시행할 때. 했어, 안 했어요? 했을걸? 안 했을까? 했어요. 자, 그래. 아무튼 일반적으로요. 이 조합이라는 친구가 주로 해요. 누가 한다고?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주로 해요. 환지 방식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 아까 했잖아요? 그네들이 만든 조직인 조합이 시행자 지원받아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왜? 지네들끼리 권리적으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이 많이 시행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시행자, 이렇게 바로 보호를 시키는 땅도 있고, 그 땅 가지고 채비로 쓰고, 공공설 용도 씁니다. 그래서 부담의 토지는 땅 주인들,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 못 받는다. 그래서 A가 천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에서 동원 해서 평가했더니만 얼마의 감정가 나왔냐, 이거 땅값 1억 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개발 다 끝났어. A한테 한지 주려야 됐다. 그래서 하나 떼서 줘. 500 딱 떼서 주게 됐어. 개발을 해서 준 땅, 이거 바깥으로 한 땅 있죠. 환지 딱 500 준대. 감정평가에서 동원해봤어. 얼마냐 이거, 그랬더니 1억이라 딱 해줘요. 그러면 1억짜리 1억짜리 주는 거예요. 손에 본 게 있어 없어? 없죠. 면적은 줄었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땅은 면적이 중요해,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가격. 그래, 저 시골에 어떤 사람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 평수를 물어봤더니 1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5평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땅 그 5평 얼마냐? 그랬더니 100억이라고 그래. 근데 저 시골에 그 아까 그 땅 얼마냐?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이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땅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땡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은 땅 몇 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중개사를 해가지고 막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땅이 막 100억 되고 그러면. 아무튼, 자, 이 환지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 이때 맹점 발생하죠. 딱딱 떼어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거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뭐 이렇게 C한테 줘요. 이렇게. C. 이건 뭐 공원 만들어버려요. 공원. 이렇게. C한테 주고. 이것은 또 바로 광장 만들어버려요. 광장.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이건데. 그래서 A한테 500 주고, B한테 원래 1500 가지고 있었는데, 너 바로, 이거 보니까 면적이 이거 500이다. 500, 500. 원래 750 줘야 되는데, 500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행령은 직권으로 면적을 적절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줄여줘도 돼요. 줄여서 줘도 돼요. 법적으로. 줄여서 준다, 이걸 가만지라고 그래요. 가만지. 뭐라고 한다고요? 가만지. 원래 750을 줘야 되는데 줄여서 250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직권을 할 수 있어. 법에서 그런 힘을 주고 있어요. 사법 원하게. 해나가도. 이때 가만지 처음 왔던 비는 250 못 받았죠? 250을 계산해 땅값을 줘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청산금을 시행자가 받아가세요 해서 줍니다. 이때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 줄 때게 여기 보세요. 이 청산금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지금 시행자가 직권으로 가만지 처분을 해서 줘버렸죠? 줄여줘버렸죠? 이렇게 가만지 처분을 시행자 했다면 그건 위법일까? 적법일까? 오, 좋아. 법에서 정한 대로 했어요. 적법이요. 적법한 가만지 처분이었기에 바로 청산금을 주게 될 때는 이것은 손실보상금을 성격하는 청산금을 준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손실보상금. 그런데 이 가만지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다 그러면 지급하게 된 청산금은 손해배상금 성질을 가질 거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가만지 처분이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적법한 처분이었지만 비란 사람은 이 사업자 특별한 생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청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청산금의 법적 성질은 손실보상금을 성질한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 봐봐. C는 원래 700까지 있을 때 절반 빼버리면 350만 줘도 되는데 시행자가 그래. 야, 너 이거 큰 거 하나 받아가라. 그래서 이거 또 500 줘버렸네. 이렇게 500. 그러면 더 받았죠. 이렇게 늘려서 줄 수가 있어요. 시행자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 증환지라고 그래. 이때 증환지를 받았던 C는 원래 받을 땅이 350밖에 안 되는데 150 더 받았죠? 이런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뭐라 한다고? 부당. 우리 민법에 하면 부당이득을 챙겨 먹은 사람은 뱉어내라 이렇게 하세요. 법에서 공짜 먹으면 안 된다. 뱉어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을 승계하는
청상을 내 나라에서 징수해 갑니다. 징수해. 이때 징수하는 청상은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승부한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자, 이렇게 돼 있는 땅 이렇게 주겠다 해서 사업을 끝내는데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 중검사. 중검사는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아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그래, 시행자가 공사 이렇게 완료했다. 아까 공사 다 끝났다. 봅시다. 공사 끝나면 마칠준 공사공해서 마칠준 공사공해서 공사 마쳤으니까 검사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해서 지정 오케이. 아까 인가 받았던 실시계획대로 공사 끝냈구나 해서 중검사 내줘요. 중검사 마무리 됐다면 이제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중검사 떨어졌다 그날부터 늦어도 60일 내 원주인한테 땅을 주는 처분에 바깥을 환 땅 짓자 이걸 환지 처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환지 처분. 이때 환지 처분은 중검사 떨어지면 며칠 해줘야 되냐? 60일. 근데 만약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중검사 안 받거든? 그러면 공사하려고 공고를 지가 해요. 그리고 나서 60일에 환처분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십시오. 환처분을 할 때는 지 마음대로 할까? 계획대로 해야 될까? 그래. 이 환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정하고 들어왔는데 그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환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에 착수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하고. 알겠죠? 이때 이 환지 계획을 정할 때 보십시오.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 시행자일 수 있어. 행정청은 아까 누구를 말해? 국지. 국가 지자체. 이런 자가 있을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그러면 주로 조합 같은 친구들이에요. 누구다고요? 조합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이스야. 이네들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거든. 이때 이네들은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환처분을 해가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서 작성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 어떤 내용을 포함했는가. 교지 보면서 249페이지 환지계획 작성 찾았나요? 그거 보면 체크합시다. 시행자는 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방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를 작성하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줄 끄시고 이렇게 됐는 땅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전체 환지 설계를 넣고 필지별로 이건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필지별로 된 환지명서 넣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안에 일정한 자는 시행자한테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네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서 정하고 그 다음에 채비는 여기다 정한다. 채비면서 보류 시킬 땅 이거다라는 보류면서 정합니다. 이때 여기 보십시다.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권리를 옮겨준다.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준다. 이걸 평면하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평면하지. 이렇게 보세요.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권리를 새로운 환지로 권리를 옮겨줘. 이걸 뭐라 한다고요? 평면환지. 이때 옮길 때 아까 증환지도 감안하고 감환지도 감안하고 적절을 주고 많은 적응환지도 가네. 근데 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건물도 가지고 있네요. 또 여기 정이라는 사람도 뭐 주택이 건축을 다 했어. 이네들 그래요. 우리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 동의했는데요. 우리가 건물 부시고 이 땅을 제공합니다만은 시행자께서 바로 이 공사 진행할 때 아예 여기다 구분 건축물 집합건물로 세움이 관리하는 범위에 따라 구분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건축물 일부인 구분 수건하고 대지물을 묶었으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서 낼 수가 있어요. 여기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근데 여기 토지세도 이렇게 낼 수 있거든. 그러면 시행자가 받아서 알았습니다 해서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땅하고 묶어서 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입찬이라고 입찬지. 그래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종전 토지와 건축물 가지고 있는 자가 신청을 해. 신청 시행자한테. 신청을 받았던 시행자가 반드시 건물이랑 몸체를 세워가지고
구분 건축물 쳐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바꿔주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입체 환위를 한다. 이렇게. 입체 환위는 반드시 종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았으면 한다. 이렇게 하세요. 무엇을 받아서 한다고? 신청. 이렇게 하십시오. 신청을 받아서 해줘. 그래서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입체 환지하고 평면 환지가 있다. 이때 입체 환지는 반드시 뭘 받아서만 한가? 신청.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때 입체 환지를 신청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중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자,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게 낫겠죠?